마녀가 나타났다. 주주와 타로는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를 받고 성물을 찾기 위해, 데비는 여신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찾다가 마법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주주는 대결에서 데비가 가져간 성물 팔찌를 되찾고 타로, 신디, 스텔라와 함께 데비를 영구 봉인합니다. 데비가 사라진 후 선샤인 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돌괴물이 나타납니다. 어제 후 돌괴물이 나타나 선샤인 빌 광장을 부수고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진짜였어? 돌괴물이 나타났다는 게...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봤다고. TV에 나 나온 거 봤지? 저 애들은 왜 웃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광장에 가봐야겠어요. 안 돼, 주주. 위험할지도 모르잖니. 오늘은 너희 둘 다 집에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네. 돌괴물이라니. 그게 뭐였을까? 이상해. 그 애들은 왜 웃었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 타로, 너도 같은 생각인 거지? 응. 광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자. 광장이 엉망이 됐네. 돌괴물이라던데 힘이 엄청 셌나 봐. 무서워.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 주주! 신디, 스텔라! 너희도 뉴스 보고 온 거야? 응,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나도야. 누가 이런 걸까? 우리가 돌괴물의 정체를 알아내자. 그러자. 나도 궁금해. 설마 대마왕의 짓일까? 그래! 바로 그거야! 무슨 일이야, 주주? 타라를 불러서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 타라는 경찰이었으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별의 여신 타라! 시크릿 크리스탈! 주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광장이! 그래서 널 불렀어. 돌괴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체가 뭘까? 마법의 힘인 것 같습니다만. 너도 그렇게 생각해? 마법? 하지만 데뷔도 없는데 누가 그랬겠어. 혹시 대마왕이 세부화를 보낸 걸까? 벌써? 그럴 수도 있죠. 우선 여기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어, 타라. 가자, 얘들아. 광장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괴물을 봤지만 아직 정체를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내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피키, 내가 만든 돌괴물 정말 대단하지? 니키, 돌괴물을 움직이게 한 건 나거든? 피키, 너 언니한테 대드는 거야? 치, 우린 쌍둥이인데 언니는 무슨... 뭐? 너 정말? 니키, 피키, 또 싸우는 거야? 이럴 시간 없어. 대마왕님이 시킨 일을 얼른 시작해야지. 그만 좀 해, 뱉어! 너희들... 벌써 대마왕님의 은혜를 잊은 건 아니겠지? 말썽을 부려서 천상계에서 쫓겨나 갇혀있던 너희를 대마왕님이 풀어주셨잖아. 그건 대마왕이 우리의 마법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어. 맞아.
우린 대마왕의 부하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이상한 스톤까지 발에 달아놓고 말이야. 니키, 피키, 인간 세상에 가서 성물과 여신들을 찾아라.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그럼 우리한테 뭘 줄 건데요? 성물과 여신들을 찾아낸다면 인간 세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뭐, 대마왕의 마지막 말은 마음에 들었지만 말이야. 아, 얼른 인간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피키? 난 인간들을 깊은 절망에 빠뜨릴 거야, 니키. 이럴 땐 잘 통한단 말이야. 아휴, 데비랑 스카가 보고 싶을 줄이야.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 박쥐가 되다니. 데비가 사라지고 나만 도망쳤을 때 대마왕님은 내게 큰 벌을 내리셨지. 그래서 난 크로가 아닌 박쥐 베토가 되어버렸다고. 베토, 다시 인간 세상에 가서 니키 피키를 도와라. 그리고 잘 감시해라. 베토! 베토! 날 부른 거야? 정신 차려! 당장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뭔데? 광장이 엉망이 된 걸 보니까 마음이 더 안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을 대표인 내가 나서야죠. 여길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어요. 그래요. 광장이 깨끗해지면 사람들 기분도 좋아지겠죠? 어? 쟤는 주주? 어? 주주! 아빠! 엄마! 광장에 왜 나오셨어요?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기억났니?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저 때문이에요. 다니엘 오빠가 집을 비워서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무섭다고 하니까 주주가 데리러 와준 거예요. 고마워, 신디. 안 그래도 지금 다 같이 주주네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주주, 그래도 엄마 말씀 안 들었으니까 혼나야겠지? 네, 아빠. 아, 여보, 네. 뭘 혼을 낸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혼 좀 나야죠. 벌로 광장 청소를 같이 하는 거다. 그런 거라면 좋아요. 저도 도울게요. 저도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광장을 청소하고 있잖아. 다들 즐거워 보이네. 이제야 준비가 끝났네. 내 맘에 쏙 들어. 피키, 넌 어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베토, 수고했어. 벌써 지친 거야? 혼자 들고 오기엔 너무 무거웠다고. 엄살 떨지 마, 베토! 밖은 어때? 아직 불안해하고 있겠지? 아니, 사람들이 광장을 깨끗이 치우면서 즐거워하던데. 뭐야? 피키, 서둘러야겠어. 걱정 마. 우리가 만든 영상이 퍼지면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질 테니까. 우리는 부셔 부셔! 니키, 피키, 부셔! 던져! 맞춰! 안녕! 우리는 뭐든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니키, 피키야! 들었어? 돌괴물이 나타나서 광장을 다 부숴버렸다며? 맞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벌써 광장을 깨끗이 청소했대!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네! 돌괴물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어머, 그럼 청소한 게 소용없어지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청소할 필요 없어.
어차피 지저분해질 텐데 그냥 부셔 던져 망쳐 모두 우리 따라하는 거야. 이 영상을 보고 다들 우리 마법에 걸려들겠지? 선샤인빌은 엉망이 될 거야. 니키, 피키, 우리 나가서 사람들 반응을 보면 어떨까? 좋아, 앞장서 배토. 니키, 피키야, 들었어? 벌써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부셔! 던져! 망쳐! 벌써 우릴 따라하는 인간이 있다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는데? 니키, 피키, 같이 가! 선샤인빌에 나타난 괴물. 돌괴물의 공격에 엉망이 된 선샤인빌. 모두가 괴물의 정체를 몰라 불안해할 때 새로운 쌍둥이 마녀 니키, 피키는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돌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주주는 아빠, 엄마, 친구들과 함께 돌괴물이 망쳐놓은 광장을 청소하는데 박쥐 베토가 그 사실을 니키, 피키에게 알려줍니다. 니키, 피키는 사람들을 계속 불안에 빠뜨리려고 못된 영상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우리는 부셔 부셔! 니키, 피키? 어? 이거 재미있는데? 우리도 따라해볼까? 부셔! 던져! 망쳐! 광장이 그렇게 넓을 줄이야. 청소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래도 다시 깨끗해지니까 기분 좋지 않았어? 맞아.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뭐 잊은 거 없어? 뭐더라? 아이참, 주주! 잊지 않았어, 타로. 돌괴물을 찾기로 했잖아. 나도야. 타라도 우릴 도와줬는데 괴물을 꼭 찾아내야지. 또 괴물이 나타났나? 얼른 가보자. 저 애들은 우리 반 친구들인데? 너희들! 우리 반 모범생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게 니키피키 영상을 보다가 따라하고 싶어서. 니키 뭐라고? 부셔, 던져, 망쳐 이러는 거 정말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나 얼른 치우자. 우리도 도울게. 안녕, 잘가. 깜짝 놀랐네. 착한 친구들인데 왜 그랬을까? 무슨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 뭐랬더라? 니키피키 영상이랬어. 거기서 뭘 부수고 어지르라고 하나 봐. 우리도 얼른 찾아보자. 그래.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해마왕님이 찾으실지도 몰라. 싫은데? 우릴 따라하는 인간들이 있나? 더 찾아볼 거야. 찾아볼 필요도 없겠는데? 저게 봐, 니키. 이럴 수가. 다들 우릴 따라했나 봐. 인간들은 정말 단순하구나. 앞으로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이 점점 늘어나겠지? 피키? 돌괴물을 다시 만들어서 인간들을 또 놀라게 해줄까? 좋은 생각인데? 재밌겠다. 어디로 갈 건데? 광장으로 갈 거야. 다들 이걸 따라하는 거였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지?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아, 생각이 안 나네. 광장에 돌괴물이 또 나타났대. 돌괴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외출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장의 모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지난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돌괴물을 보고 웃던 애들이 바로 니키 피키였어! 정말이네? 좀 이상하지 않아? 니키 피키는 돌괴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맞아. 오히려 재밌어하는 것 같지? 그 애들이 돌괴물을 만든 거 아닐까? 에이, 설마. 그럴 수도 있어. 대마왕이 데뷔 대신 보낸 부하일 수도 있으니까. 니키 피키가 대마왕의 부하고 그 애들이 돌괴물을 만든 거라면 큰일이야. 진짜 대마왕의 부하면 어떡하지? 광장에 가서 알아보자. 거기 니키 피키가 있을지도 몰라. 응, 얼른 준비하고 가자. 지링 지링 지리링 시크릿 주주 시크릿 스타 로드 시크릿 블로썸 로드. 이번엔 꼭 돌괴물과 니키 피키의 정체를 알아낼 거야. 이제 내가 나설 차례네. 돌괴물이야, 움직여라! 다시 멋진 광장이 됐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돌괴물은? 니키 피키는 어디 있지? 저기 돌들이 떨어져 있어. 돌괴물의 흔적이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그럼 우리 저걸 따라가 보자. 뭐야? 이건 그냥 돌더미잖아. 이 돌에서 마법의 힘이 느껴져. 니키, 피키, 저희들이야! 저희들이 뭔데 그래, 베토? 저 고양이는 아스트리아의 부하고 여자애들은 성물과 여신을 가지고 있어. 넌 누군데 우릴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크로야. 아니, 지금은 베토지만 말이야. 크로? 어쩌다 박쥐가 된 거야? 고양이 주제에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난 천성계의 사제라고! 너희는 대마왕의 부하들이지? 그렇다고 해두지. 여긴 왜 온 거야? 괴물은 왜 만든 건데? 왜 왔겠어? 성물과 여신을 되찾아가려고 왔지? 니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힘을 보여주자. 그럴까? 새로운 괴물을 보여줘야겠는데? 바람이여! 나무 괴물을 일으켜라! 나무 괴물이여, 움직여라! 저 애들을 잡아와! 별의 여신 타라! 플라이 하이! 별의 여신 신시아! 레인보우 라이트!
우주! 어떡해! 스텔라, 우리가 도와야겠어. 여기야! 시크릿 블러썸 샤인! 나뭇가지로 괴물을 만든 너 때문이거든? 맞아! 뱉어! 넌 누구 편이야? 내 편이지? 아니야! 내 말이 맞다고 했잖아! 아, 피키! 니키! 같이 가! 쟤들 뭐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괴물이랑 니키 피키의 정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괴물은 정말 무서웠어. 걱정 마. 우리가 힘을 합하고 여신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그만 돌아가자. 그래. 이제 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